FBMA 소속 다운드랍 플레이 팀캔디 명제 선수를 잡혀봤습니다. 자 이제 이어지는 경기는 코메인 매치로 치러지는 경기입니다. 제5경기 코메인 매치 웰터급 경기가 이제 펼쳐지겠습니다. 이 경기 정말 기대가 되죠. 아 굉장히 기대되죠. 이 두 선수 모두 굉장히 군대랑 깊은 인연이 있는 선수들이죠. AFC판 강철부대 아닙니까? 맞습니다. UDT 대원의 이 김상우 그리고 해병대 출신의 이송화 선수의 맞대결. 맞습니다. 네. 지금 입장하고 있는 이송화 선수 같은 경우에는 해병대 출신이에요. 맞습니다. 네. 네. 근데 부상으로 지난 3년 동안 경기를 치르지 못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오늘이 프로 데뷔전입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데뷔전이지만 준비 기간은 굉장히 길었다는 점, 그리고 아마추어 시절에도 4승 2패로 굉장히 양호한 성적을 거두었다는 점, 이런 점들을 미루어 봤을 때, 그리고 심지어 가장 최근 경기는 또 1라운드 헤드킥으로 가져갔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오늘 경기 아무리 데뷔전이라고 해도 김상우 선수 입장에서는 결코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이성화 선수는 이제 닉네임이 현재는 없는데 해병대 자존심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굉장히 잘 어울리네요. 이 선수의 이 특이 경력이 하나 있더라고요. 육상 선수 출신입니다. 아, 그러면 또 이제 폭발적인 힘, 또 체력, 네. 뭐 여러 가지 민첩성도 좀 기대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런 피지컬을 좀 기대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웰터컵에서 맞붙을 두 선수인데 이 이송화 선수는 이제 만 27살입니다. 자, 굉장히 재밌는 게 네. 아까 경기랑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스트라이커 대 그래플러의 대결인데 예. 지금 입장하고 있는 이송화 선수가 바로 스트라이커입니다. 예. 일체포진 소속의 이송화 선수가 이제 케이지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자, 바닥 한번 두드려주고 네. 굉장히 경쾌한 스텝으로 돌고 있네요. 사실 케이지가 상당히 좀 들어가 보면은 의외로 넓죠? 굉장히 넓습니다. 네. 예. 특히 링이랑 많이 들어가네요. 네. 레드 코너 이송화 선수가 모습을 보였고 선수 입장. 자 이제 여러분들 너무나 좋아하시는 레드 코너의 김상욱 선수. 야. 현재 강철 무대에 출연 중인 김상욱 선수. 데드풀 김상욱 선수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팀스턴과 소속이에요. 아 의상도 굉장히 잘 어울리네요. 예. 네, 김상욱 선수 같은 경우에는 2승 1패로 승리한 경기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팀스턴건 소속 선수답게 그라운드 컨트롤 능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예. 특히 앞에 오프닝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프로 데뷔전에서는 크로스픽스라는 상대방을 십자가에 못 박듯 양팔을 묶어버리는 굉장히 고급 테크닉을 사용하면서 경기를 가져갔던 게 매우 인상적이었죠. 예. 자, 과연 오늘 경기에서도 그런 인상적인 굉장히 수준 높은 그래플링 능력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덕후기는 내 가슴을 가장 뜨겁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던 김상우 선수인데 오늘 UDT 정신을 발휘해서 뭐 이 배수의 진을 쳤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김상우 선수는 UDT라면 어떤 상황에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네. 싸워서 앞으로 나간다, 이길 것이다 라는 굉장히 강한 포부를 밝혔는데 기대 많이 됩니다. 표정 보세요. 이 선수 별명도 서너 개입니다. 머스파이터, UDT 파이터, 강철부대 파이터, 데드풀도 있고요. 아 그렇죠. 요새 강철부대로 굉장히 네. 많은 인기 몰이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이 경기장에도 육진 선수가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렇죠. 김범석 선수도 지금 현장에서 지금 응원하고 있어요. 굉장히 지금 인기 많고 많은 유명세를 달리고 있는 분들께서 함께 해주시고 있는 만큼 그분들의 팬분들도 또 지금 경기를 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 육진 선수도 정말 미남 선수, 이 강철부대에 출연하고 있는 분이시고요. 그렇죠. 이 AFC의 유주상 선수도 미남 선수인데 오늘 미남 대결의 그런 모습들이 정말 볼만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김상호 선수가 최근에 갑자기 유명해진 게 자신감을 도와줄지 네. 아니면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할지 좀 궁금합니다. 예. 일단 눈빛은 살아있네요. 이 현장을 찾은 이 같은 그런 팀 동료 유진성어라든가 김범석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응원을 받아서 더 마음이 좀 든든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전우회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 사실 오늘 이성화는 해병대 의장대 출신이고요. 네네. 김상욱은 UDT 대원 출신인데 오늘 정말 두 선수 모두 판정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 정말 혈전을 벌이겠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이 KG가 아니라 오늘만큼은 정말 전쟁터 같다는 이야기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양 선수 모두 피떡이 되도록 싸우겠다라는 좀 거친 표현을 말이 했거든요. 말이 정말 미친듯이에요. 피떡이 되도록 싸우겠다. 유혈사태 발생할 것 같습니다. 발생하죠. 오늘만큼은 이 케이지 위가 정말 전투장이고요. 사실 전투장에 전쟁터에 나가면 물러서지 않는 부대로 유명한 게 바로 해병대와 UDT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분명히 UDT 대원들 그리고 네. 해병군들 다들 지금 보고 계실 겁니다. 아마 그 출신들 또 현역분들이 아마 각각 응원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프라이드가 많이 걸려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김재훈님
경기를 치르는 블루 코너의 길 챔프짐 소속의 이송하 선수가 소개가 됐습니다. 자, 만 27세 김상호 선수와 동갑입니다. 신장 183cm, 체중 77.2kg, 3전 1패 대한민국 김성근 소속 유니티 명예 강철 사나이 김성우. 네, 강철 UDT가 돌아왔다. 아, 팀 스타건 소속의 김상우 선수가 소개가 됐습니다. 이정수 선수 만 27살 동갑이고요. 오늘 이번 경기는 이정수 심판께서 심판을 맡아 주시겠습니다. 자, 이성화 선수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타격이 주특기인데 네. 지금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키가 3cm 더 크거든요. 네. 뭐 큰 차이는 아니지만 아무래도 자신의 장기인 스트라이킹을 살리기 위해서는 키가 더 크고 팔이 더 긴 게 확실히 유리하겠죠. 그렇습니다. 두 선수를 잠깐 비교해보자면 주특기가 김상욱은 그래플링, 이성화는 스트라이커인데 김상욱도 타격 능력이 있거든요. 굉장히 뛰어나죠. 네. 또 한 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붙을 때까지 아무도 모릅니다. 자, 조심스럽게 두 선수의 1라운드로 출발해보겠습니다. 야, 순간 플레잉이 노린 거였나요? 이번 경기도 5분 2라운드 로 치러지고 있습니다. 웰터급 역시 매치. 길게 보지 않아요. 오, 자, 테이크다운 성공 시작하자마자 다리 선수 모두 판정은 가지 않겠다. 1라운드에 끝나게 되는 이야기 있었거든요. 자, 김상욱 선수 뭐 시작하자마자 분위기가 탈만트예요. 5분 안에 끝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리고 다리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송하 선수의 다리 사이에 자신의 네. 다리를 껴주면서 상위 포지션 김상우 네, 바닥을 짚지 못하게 지금 굉장히 네. 불편하게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아, 지금 이송하를 압박하고 있는 김상욱이에요. 그리고 김상욱 선수의 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대의 예. 몸을 완전히 펴주고 있습니다. 평평하게 예. 이러면 탈출하기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자, 김상욱은 프로 전적이 3전 2승 1패 그리고 이송하 선수는 오늘 데뷔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프로에서는요. 자, 지금 김상욱 선수 머리 밀어주면서 네. 거리를 벌리려고 하는데 거리가 벌어지면 또 이제 무시무시한 파운딩이 나오겠죠. 예. 하지만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송하 선수는 어떻게든 끌어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머리 붙잡고 있죠. 자, UDT 출신의 김상우 그리고 해병대 출신의 이송하 두 선수의 자존심을 건 싸움입니다. 오늘 경기는 자, 지금 팔 분리합니다. 이송하 선수의 오른팔이 분리되면 서브 미션이 나올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은 그냥 단순한 파운딩이 나올 수도 있고요. 뭐 김상우 선수의 마음입니다. 그거는 야, 김상우 정말 이 참호격투를 하는 듯한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끈끈하게 가네요 두 선수 모두. 자, 이송하 선수 이송하 김상우 불리한 포지션 탈출하기 위해 옆으로 돌아주고 있고요. 네. 하지만 그러다가 방금 나온 경기처럼 도는 과정에서 등이 잡힐 수도 있거든요. 자, 많은 분들이 이 경기를 아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자, 김상우 상위에서 지금 자, 김상우 선수 오른손 보세요. 지금 목 감싸고 있거든요. 자, 목을 감싸고 있는데 저 잘못 돌면 오, 자, 트라이앵글 넣을 수도 하지만 놓칩니다. 자, 빠져나왔습니다 김상우. 자, 지금 오른팔을 잡혔는데요. 자, 이송화에게 자, 김상우 일어섰습니다. 자, 다리 잡고 자, 다시 한번 자, 이송화를 압박하고 있는 김상우. 야, 역시 김상우. 아, 김상우도 선수. 지금 만만치 않아요. 이송화도 만만치 않습니다. 굉장히 깔끔합니다. 그래도 네. 유리한 포지션 쉽게 뺏기지 않네요. 순간 서브미션 노리면서 풀마운트를 뺏기긴 했는데 다시 찰싹같이 달라붙으면서 경기 그라운드로 가져가려고 합니다. 다리 걸어주고 이제 3분 정도 남아 있습니다. 야, 바로 뺏잡나요? 예. 오른 다리는 일단 훅이 들어간 상태고 자, 상대방이 등을 노출하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네. 이송화 선수 방어 일단은 잘해주고 있습니다. 각도 때문에 잘 보이진 않네요 아쉽게도 지금. 야, 남은 시간 2분 40초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자, 김상우 선수 상당히 지금 무게 중심이 높기 때문에 이송하 선수가 털어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예. 다리에 훅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바디 트라이앵글이라면은 털어내기 쉽지 않고요. 예. 자, 조금씩 조심스럽게 두 선수 자, 케이지 코너에서 자, 지금 엉켜 있습니다. 자, 이송하 선수가 털어내는데 성공했고 일단은 다시 상위 포지션을 빼앗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자, 뜨겁게 맞붙고 있는 두 선수인데요. 자, 케이지에 자기 무게 싣고 일어나는 김상욱. 역시 그래플링 능력에서는 김상욱 선수가 앞서네요. 예. 자, 오른 다리 걸어주면서 순간 다시 넘어뜨리려고 했지만 실패하고요. 자, 남은 시간은 이제 2분여. 야, 시작부터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풀 마운트, 백 마운트에 굉장히 화려한 포지션들이 많이 나왔죠. 예. 일단은 김상욱 선수 분위기 좋습니다. 다시 다리 걸어보면서 순간 넘어뜨리려고 보고요. 자, 두 선수 한 바퀴 돌았습니다. 몸싸움. 이송하 꽉 껴안고 김성호 일단 걸려 넘어뜨립니다. 자, 뒤집기 실패. 그대로 깔려버리는 김상우. 자, 이송하 선수 과연 상위 포지션에서 유리한 포지션을 유지하지 못하네요. 역시 김상우 선수가 그래플링 능력에서는 압도하고 있습니다. 월등하네요. 네. 자, 머리싸움. 머리 밀어주면서 틈 벌리지 않고 있고요. 언더오버 후 이송하를 잔뜩 안아있습니다 김상욱이. 자, 계속해서 다리 걸어주고 있고 치열합니다. 다리 걸어서 넘어뜨리려는 움직임. 자, 김상욱 자, 상위 포지션 잡아갑니다. 자, 과연 여기서 자, 등 뒤에서 파운딩을 노리지 있는 김상욱.
일단 허리 싸매주면서 이상화가 지금 밑에 깔려 있습니다. 김상우 선수 유리한 포지션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예. 자, 왼손으로 허리 밀어주면서 공만 벌리고 있죠. 자, 1분밖에 남지 않습니다. 어느덧. 자, 1분 안쪽으로 떨어져 있는 1라운드입니다. 자, 김상욱 선수의 김상우. 왼손을 보십시오. 왼손이 관건입니다. 지금 부지런하게 지금 컨트롤해주고 있어요. 김상욱이. 자, 왼다리 훅 누나요. 자, 이러면은 백을 거의 확 잡은 거거든요. 예. 와, 이성화 선수 뒤쪽에서 지금 빈틈을 보고 있는 김상욱입니다. 탈출하기 굉장히 힘들어지죠. 자, 펴버립니다. 자, 여기서 뒤에서 자, 또 백 초코 조심해야 되죠. 이러면 예. 이성화 선수 탈출하기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자, 뒤에서 초코 노리는 김상욱인데요. 자, 일단 방어 자세를 취하고 있는 이성화 파운딩. 자, 남은 시간 28초. 자, 이제 20여 초가 남아있는 1라운드입니다. 자, 하지만 일단 왼쪽으로 네. 쏠려서 지금 깔려있기 때문에 김상욱 선수의 왼손도 자유로운 상황은 아닙니다. 예. 자, 두 선수의 1라운드 정말 서로에 대한 어떤 그런 신경전. 자, 하지만 탐색전이 대단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매달려있는 김상욱 니킥 꽂아주고요. 예. 자, 이제 1라운드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팀 스턴건 김동현 선수의 제자다운 자, 이걸 인터넷에서 또 매미원법 네. 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1라운드 종료. 찰싹같이 달라붙어 있는 김상우 선수였습니다. 네, 1라운드 두 선수의 경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 이성화 선수 굉장히 답답할 것 같은데요. 네. 본인의 장기인 스트라이킹을 거의 전혀 살리지 못했죠, 지금은. 네. 김상우 선수의 그래플링, 레슬링 능력이 너무 뛰어나다 보니까 거리가 좁혀지면은 케이지에서 케이지 레슬링은 케이지 레슬링, 그라운드에서 그라운드 싸움, 모든 면에서 지금 압도하고 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이성화 선수가 일어나는 타이밍이 있었으나 바로 일어나서 뭐 공간을 벌리지는 못하고 계속해서 김상욱 선수가 거리 좁히면서 이렇게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계속해서 그라운드를 경기 가져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예. 사실 이성화가 타격이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김상욱이 좀 1라운드에는 그라운드에 대한 전략을 좀 많이 들고 나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전략이 완벽하게 먹히고 있다고 지금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그리고 김상욱 선수가 그라운드에서 지루하게 그냥 잡고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계속해서 그렇습니다. 포지션을 더 유리하게 가져가려고 패스를 노리고 있고 네. 또 서브미션, 초크라든지 또 아까는 순간적으로 뭐 안바나 트라이앵글도 살짝 노리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네. 하지만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성화 선수가 방어를 잘해주긴 했습니다. 아, 지금 육준 선수의 모습이 보였었죠. 아, 굉장히 반가운 얼굴이네요. 네, 마스크를 쓰고 있어도 이 미남의 그런 면모가 풍겨집니다. 아, 오늘 경기장 굉장히 훈훈합니다. 육준서도 있고 유주상 선수도 있고요. 아, 그렇죠. 네. 오늘 뭐 보는 눈이 즐겁습니다. 자, 이제 2라운드로 출발합니다. 5분 2라운드. 오! 자, 고개 숙이면서 네, 왼손으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거리 좁혀지고요. 이러면은 뭐 김상욱 선수의 세계죠. 네. 자, 케이지 레슬링이 좋은 김상욱. 본인이 압박을 당하고 있지만 전혀 그런 느낌이 안 나죠. 예. 자, 이 경기를 준비하면서 이 팀 스턴건의 김동현 관장과 많은 훈련을 했던 김상욱이었는데요. 그렇죠. 지금 그 훈련의 결과가 너무나도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악착같이 달라붙어 있습니다. 예. 지금 이렇게 왼손으로 계속 괴롭혀주면서 거리 벌려, 거리 벌려 하고 괴롭히고 있는 이성화 선수인데 예. 김상욱 선수 굴하지 않고 또 등잡으려고 하고 다리 걸어주고 자, 뒤에서 와 바로 또 등잡습니다. 걸어 넘어뜨립니다. 정말 저게 어려운 동작이거든요. 자, 지금 이성화 선수를 가만두지 않아요. 김상욱이 이성화 선수는 그라운드에서 방어만 하다가 지금 시간 계속 가고 있습니다. 네, 이성화가 지금 타격이 좋은 스트라이커인데 오늘 김상욱을 상대로 뭐 본인의 능력을 지금 채 보여줄 시간이 없습니다. 자, 안면 오른쪽 방어가 안 되고 있죠 지금. 자, 케이지 쪽으로 자, 케이지 붙으면서 옵니다. 김상욱이 자, 김상욱 선수가 등을 못 잡게 하기 자, 위해서 뒤쪽에서 압박 등을 붙이고 자, 있는 건데 팔꿈치를 일단 눌러주고요. 김상욱 잠깐 거리 벌릴 수 있을지 손목사 이성화가 지금 좀처럼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데요. 지철합니다. 손목사 김상욱 자 오른손 꽂아내면서 자 오른손 펀치 노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른손 손목성 포기해라 포기해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자 뒤에서 들어가는데요 김상욱. 하지만 이성화 선수 안면을 허용하더라도 손목 꽉 잡고 있습니다. 네. 저거 놓으면은 더 맞거든요. 자 손목 일단 포기하고 가드 일어나려고 하지만 그러면서 또 파운딩 맞죠. 자 김상우 정말 이성화도 그렇고요 두 선수 모두 정말 엄청난 정신력을 볼 수 있는 경기입니다. 오늘 경기는 그렇습니다. 다시 시작되는 손목 싸움 치열합니다. 저게 이제 생명줄이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계속해서 지금 이성화의 몸에 딱 붙어 있거든요. 맞습니다. 김상욱이 마치 김동현 관장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또 정신 차리니까 풀마운트. 네. 이성화 선수 답답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고통스러워 보이죠 얼굴만 봐도. 지금 김상욱이 이성화 선수를 잔뜩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성화 선수 어떻게든 거리 못 벌리기 위해서 김상욱 선수의 머리를 잡아주고 있는데 머리를 잡고 있으면 일단 안면 방어가 안 되거든요. 예.
자, 골이 벌어집니다. 이러면은 펀치 들어오죠. 자, 지금 오른손 펀치 옆구리를 향하는 김상욱입니다. 바디 때리면서 가드 내려 가드 내려 하고 있는 김상욱 선수. 자, 등 보입니다. 자, 2라운드 5분 중에 지금 절반이 남아 있습니다. 자, 이성아 좀 많이 지친 모습이에요. 그렇죠. 아, 쉽지 않아요. 네. 또 저렇게 상대방의 무게까지 짊어지면서 방어를 하려면 체력 저하가 상당하거든요. 예. 특히 그래플링보다 스트라이킹에 익숙한 선수라면 더더욱이 체력 소모가 심하죠, 저 상황에서. 어떤 팀 스턴건 체육관 선수들의 좀 특징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아, 좀 부럽습니다. 네. 다들 그래플링을 잘하는 것 같아요. 네. 또 한 명의 매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매미킹. 자, 지금 오른다리 걸어주고 이성화 선수 어떻게든 돌아보려고 하고 있는데 네. 돌면은 등 잡히고 돌면은 등 잡히고 탈출 쉽지 않아요. 예. 틈 보이면 저렇게 파운딩 맞고 굉장히 답답할 것 같습니다. 저렇게 정말 이 해병대와 UDT의 대결이 이렇게 우회를 가리기가 힘드네요.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하지만 현재까지는 일단은 김상욱이 유리한 포지션 잡아가고 있는 모습. 네, 이성화 선수 또다시 손목 잡아주면서 어떻게든 네. 후속타를 막아주려고 하고 있는데 손목을 잡는다고 이성화도 좀 많이 지친 모습이에요 이제는. 네, 손목을 포지션. 잡는다고 자기가 탈출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네. 방어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사실 오늘 뭐 타격도 뭐 재밌습니다만 이런 그라운드 기술도 정말 이 격투기에서는 재밌는 모습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굉장히 재밌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인간 체스에 가깝거든요. 네, 그라운드의 묘미를 오늘 한껏 보여주고 있는 이 두 선수의 경기. 아, 김상욱 선수 하지 않고 차근차근 포인트 쌓고 있는 거. 두 선수의 이 손의 컨트롤을 보시면 아주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남은 시간 1분이요. 자, 그리고 이성화 선수가 잠깐만 방심해도 잠깐만 네, 틈이 나도 이성화도 지금 압박을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아, 이렇게 등 잡히죠. 아, 김상욱이 지금 빈틈을 보이지 않고 있는 모습. 역시 데드풀 잡습니다. 김상욱. 자, 이번엔 자신의 팔꿈치 찔러주면서 거리 벌리려고 하고 있죠. 그러면서 예. 오른손. 오른손 아, 한번 들어갔어요. 남은 시간 45초. 자, 왼팔 분리시킵니다 지금 김상욱. 예. 옆구리. 자, 그거 눈치채고 이성화 선수 팔꿈치 예. 아 겨드랑이 파주고요. 일단 압박해주고 있는 이성화. 왼발에 하체 오는 것만 조심하고. 어떻게든 이성화도 좀 유리한 위치로 한 번만 올라온다면. 그러니까요. 또 이 김상욱을 압박할 수 있는 그런 스트라이커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인데. 아, 이번 경기 통계 자료를 보고 싶은데. 네. 거의 뭐 10분 중에 9분은 거의 그라운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김동현 관장에게 정말 모든 것을 좀 사사받은 듯한 김상욱이에요. 진짜 제2의 매미킴이네요. 네. 심지어 김씨예요. 그렇습니다. 매미킴 2세. 그렇죠. 남은 시간 8초. 오른손 옆구리. 김상욱. 자, 다리. 자, 남은 시간 2초. 아, 시간이 없습니다. 아, 안 되네요. 자, 여기서 경기 종료. 그렇게 경기 끝나네요. 자, 두 선수의 경기는 정말 끈끈하게 2분, 아, 5분 2라운드 10분의 경기가 이렇게 종료가 됐습니다. 야, 뭐 개인적으로는 뭐 김상욱 선수가 너무나도 압도적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네. 아, 이성화 선수도 이 경기를 위해서 준비를 굉장히 많이 했을 텐데 본인의 장기인 타격을 전혀 살리지 못해가지고 너무나도 아쉬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방어해주면서 어떻게든 거리 버리려는 모습 그 자체는 굉장히 멋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성화 선수도 오늘 데뷔전에서 자신의 스트라이커 능력을 좀 보여주고 싶었을 텐데 그렇죠. 김상욱이 이성화 선수를 경착하지 못하게 압박을 해줬고요. 맞습니다. 김상욱은 이 강철부대 선수들의 이 강철부대 멤버들의 응원을 받고 오늘 경기를 치렀습니다. 배심 정우 씨 20대 18 레드, 배심 백정호 20대 18 레드 3대 0으로 레드 코너 김상욱 선수의 승리입니다. 자, 제 5경기 코메인 매치에서는 웰터급 경기 레드 코너의 팀 스턴건 소속의 김상우 선수가 길첼프님 소속의 이성화 선수를 꺾고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판정승을 거뒀습니다. 심판 전원일치 판정승이었어요. 아, 너무나도 깔끔한 승리였습니다. 네. 2라운드 내내 본인이 원하는 포지션에서 본인이 원하는 대로 경기를 풀어갔죠. 네. 중간에 피니쉬를 노리는 모습도 보이면서 결코 지루한 경기를 맞는지 알겠다. 약간 이런 마음이 돋보였는데 예. 결과적으로는 이성화 선수가 피니쉬를 허용하지는 않았죠. 예. 정말 이 종합격투기에서 보여줄 수 있는 매력을 톡톡히 보여줬던 이번 제5경기 코메인 매치였고요. 자, 지금 케이지 위에 육진석 그리고 김범석 강철부대 출연진들도 지금 와서 응원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아, 굉장히 김상욱 선수 기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렇게 네. 본인의 전우들과 함께 이 승리의 기쁨을 공유하는 것을 그렇습니다. 보니 저 행복한 웃음 너무 기뻐 보이네요. 예, 오늘 이렇게 짜릿한 승리 본인의 능력을 역시 그래플링이 좋은 김상욱이거든요. 본인의 능력을 오늘 한껏 보여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하이라이트 장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정말 말 그대로 그 어떤 상황에서도 경기를 그라운드로 가져갈 수 있는 능력. 와, 이거 정말 대단한 능력이에요. 저는 대단한 게 김상욱이 이런 경기에서는 체력 소모도 많을 텐데 그러니까요. 전혀 지친 모습이 없거든요. 데드풀 같다라는 생각이 절로 드네요. 정말 그 별명이 너무나도 잘 어울립니다. 네.
2라운드 내내 그라운드에서 끈적한 경기 운영, 전혀 지친 모습 없이 깔끔하게 자신의 경기 운영 풀어왔습니다. 예, 오늘 강철보다 좋아하시는 많은 팬 여러분들도 관심있게 지켜봤던 오늘 경기였는데 김창욱이 오늘 경기 짜릿한 서브미션 판정승이었죠. 심판 전월치 판정승으로 오늘 경기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승리 소감 들어보겠습니다. 네, 정말 행복하게 시합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뭐 강철부대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주시고 그리고 저희 팀원들 그리고 그 외적으로 UET 친구들과 그 밖의 친구들이 너무 많이 사랑을 주셔서 너무 행복하게 시합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자, 한간에는 해병대와 UET, UET와 해병대와의 대결이다 라고 말까지 했었는데요. 오늘 승리 너무 축하드리고요. 앞으로의 또 선수의 계획 부탁드립니다. 제 계획은 오늘 많이 안 다쳤으니까 내일부터 훈련해야겠죠. 그러니까 내일 아침 훈련을 이겨내는 게 아니라 내일 아침 훈련을 KO시키고 그 점심 훈련 KO시키고 저녁 훈련 KO시키고 야간 훈련 KO시키는 뭐 가끔 판정승도 가겠죠. 오늘처럼 항상 더 열심히 하는 저를 믿어주신 분들께 전혀 배만하지 않고 팀스턴 건 김동현 조한진 관장님한테 좀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전 피떡갈비 피떡튀기는 피떡이 되는 그런 시합을 하고 싶다고 저는 항상 생각을 했었는데 피떡이 되지 못했어요. 진짜로 정말 아쉬운 경기지만은 개인적으로 열심히 다해준 이성호 선수한테 감사의 말씀 전하고 더 열심히 하는 김상욱 선수 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유니티 괴력의 사나이 김상욱 선수였습니다. 네, 오늘 제5경기 코메인 매치 월터컵 경기를 승리로 장식한 레드코너의 팀스턴건 소속의 김상호 선수의 승리 소감을 들어봤습니다. 피떡 못 보여줘서 좀 아쉽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뭐 다음 경기에 보여주면 되죠.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좀 놀란 게 사실 이렇게 깔끔한 승리를 얻으면은 좀 쉬고 싶을 수 있거든요. 뭐 내일부터 훈련한다고 해요. 그러니까요. 역시 강자는 괜히 탄생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정신력도 대단하네요. 예.